경제 오늘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수년 내 사용 후 배터리가 다량 배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일시 정지된 상태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를 지속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EV3는 이제 글로벌리 국내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 뒷부분에 4분기 정도에 유럽을 런칭할 계획이고요. 미국은 25년도 이후에. 신차 효과 등으로 인해 2010년 66대였던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올해 5월 현재 59만 천여 대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2030년경 연 10만 개가 넘는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법, 제도, 인프라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7년부터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 성능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을 나눠 재제조와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최대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행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 배터리 신품에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또한 현 정부 임기 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포함하며 민관이 공유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EU는 2031년부터 새 배터리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